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 카메라는 사실 외부 디자인으로 보면 그 카메라가 그 카메라 갖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이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좀 크다 작다 모양이 조금 다르다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데, 정말 비슷하게 생긴 카메라 안에서도 가격대가 뭐 많게는 수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 그러면 아니 왜 똑같이 생긴 카메라인데 이건 이렇게 비쌀까, 아니면 이건 왜 저렴하지 라고 우리가 알려면 그 재원이라고 카메라 재원을 이제 보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자동차도 보면 스포츠카가 있고 SUV가 있고, 그러니까 오프로드, 그런 이제 산악지형에서 시골길에서 잘 달리는 차가 있기도 하고, 또 고속도로 같은 데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차가 있듯이 카메라도 마찬가지. 나한테 적합한 카메라를 고르려면 이 재원 보는 방법을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재원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쭉 해줄게요. 만약에 내가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라고, 우리 보통 뭐 네이버 같은 데다 미러리스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위에 뭐 파워링크에서 광고들이 쫙쫙쫙 나오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에서 쫙쫙쫙 나오고, 그리고 뭐 지식백과니 지식인 블로그 쭉쭉 나오는데, 대부분은 여기 쇼핑에서 먼저 한번 이렇게 금액을 볼 거란 말이지.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나왔을 때, 요 맨 위에 거부터 보면 요거는 소니 알파 A6000, 그래서 396,000원이고, 옆에 거는 똑같은 소니 알파인데 얘는 6400이 들어갔더니 갑자기 가격이 92만원.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인데 뒤에 버전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금액이 두 배보다 더 비싸게 차이가 난단 말이지. 요런 건 아마 크기도 똑같을 거라고. 크기도 똑같은데 금액이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거는 과연 뭐 때문인지 이런 걸 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아 비싼 게 좋은 거겠지 하고 비싼 걸 샀는데 알고 봤더니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은 그냥 호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좋은 제품인데 아 실제로는 이게 가격이 두 배가 넘더라도 와 성능이 세 배, 네 배가 더 좋구나. 그러면은 두 배가 비싸더라도 사는 게 더 이득인 거지. 그래서 그 재원 보는 방법을 한번 알려볼게요. 자, 여기 캐논 EOS R 이거 보면 갑자기 액수가 0이 하나 더 붙었지. 212만 8천원.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런 화면들은 다 넘어가고 여기 최저가 봐서, 아 최저가 옥션보다 지구가 진짜 의미가 없겠지만 160원인가? 160원 더 싸네. 그리고 옥션 G마켓은 가격이 똑같고 11번가는 40원 더 비싸네. 여기서 무의미하게도 최저가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광고글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사고 싶게끔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여기 위에 요 글자 요거를 먼저 읽고 들어가야 돼. 먼저 여기 용도별, 아 맨 위부터 캐논 EOS R, 제조사는 캐논, 브랜드 캐논. 아 캐논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구나. 그러면 이 회사 이름이 인지도가 있냐 없냐 요거를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 캐논이라는 카메라는 초보자분들도 아 이 카메라 브랜드 정도는 알고 있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안다라는 거는 희소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어도 같은 브랜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아서 서로가 이렇게 커뮤니티 할 수 있으니까 대화를 오고 가면서 나는 이런 기능을 쓴다, 나는 이런 기능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명한 브랜드를 사는 게 좋기도 해. 왜냐면 또 안전하고 제품도 인정받았다는 얘기니까. 자, 밑에 용도별은 전문가용.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사용할 때더 좋다라는 거니까. 그럼 나는 초보자인데 초보자는 쓰면 안 되나? 할수 있는데, 좀 애석하게도 지갑 사정만 된다면 그냥 전문가용 사도 문제가 없어. 우리가 초보자들 같은 경우라 우리 꼬마라고 예상을 할게. 꼬마라고 봤을 때 옷을 사고 신발을 살때 자기 치수보다 약간 더 큰, 너무 큰건좀 그렇더라도 약간 큰 옷을 사야 올해도 잘 입고 내년에도 잘 입고 오래 잘 입을 수 있거든. 근데 너무 큰거 사면 좀 불편하니까 그건 좀 그렇고. 근데 지금 딱 맞고 편한 걸 사면은 금방 꽉 끼고 작아져 가지고 얼마 못 쓴단 말이야. 우리 전자제품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는 비슷해. 그래서 너무 초보자를 사면은 지금 당장은 편하게 쓸수 있는데 이제 금방 이제 아 나를 못 쫓아오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더 좋은 카메라를 사려고 또 지갑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전문가용이나 준 프로용을 구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유효 화소 3,300만 화소.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소수. 화소수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꼭 알아야 되지만, 여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화소수가 디지털 카메라의 기준일 때가 있었어. 그래서 광고할 때, 아, 이 카메라는 600만 화소입니다. 800만 화소입니다. 또는 막 1,000만 화소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던 시절이 있었어. 왜냐면 400만 화소보다 600만 화소가 사진이 훨씬 더 깨끗하고 더잘 선명하고 좋거든. 그리고 600만 화소보다 800만 화소가 훨씬 좋고 더 선명하고 좋았어. 겨우 200만 화소 차이인데도 차이가 많이 났었어.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화질이 좋다라고만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화소수는 내가 얼마만큼 큰 사진을 뽑을 수 있느냐, 또 그런 개념에 그렇게 개념으로 잡으면 되지. 근데 이 화소수를 성능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 옛날 이제 카메라 판매하시던 분들의 그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였어. 그게 손님들이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라. 그거를 성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1,000만 화소가 성능이 좋다, 뭐 2,000만 화소 성능이 더 좋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화소수에 너무 그 하지 말고 화소수는 내가 얼마만큼 큰그 인화를 뽑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옆에 CMOS. 자, 요거는 CMOS라고 센서. 옛날로 치면 필름의 종류인데 지금은 센서의 종류야. 옛날에는 필름이 뭐 후지 필름도 있었고 뭐 코닥 필름, 제일 유명한 코닥 필름도 있었고 뭐 등등등 많았었는데 그 코닥이란 필름 안에서도 어떤 좀뭐 이제 어두운 쪽에서 잘 찍고 동굴 전용 그 필름도 있었고 밝은 데일라이트용 필름도 있었고 되게 종류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요 CMOS나 CCD 센서 두 가지로 이제 줄어들었고 그 CCD 초기에는 CCD를 더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카메라에다 CMOS를 쓰고 있으니까 요건 솔직히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 왜냐? 너나 내나 비싸든 싸든 다 CMOS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몰라도 되고 옆에 풀프레임 요거는 센서의 크기야. 센서가 크면 클수록 흔히 말해 그 콩글리시로 아웃포커싱, 포커스 오브 아웃이 잘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경이 막 흐려지고 인물은 선명하고 뭐 그런 효과를 쓰는데 유리하고 그리고 센서가 클수록 노이즈 부분에서 더 유리하고 화질 부분에서도 유리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케치북, 그러니까 내가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의 크기라고 보면 돼. 큰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여유롭고. 그런데 만약에 이 손톱만한
종이 한장 주고 그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얼마 못 그리고 금방 뭐 표현하기가 어렵지. 만약에 뭐 손바닥만한 종이 한 장, 색종이 하나 딱 주고서는 그 안에다가 세계 지도를 아주 선명하게 그리라고 하면 뭐 대략 윤곽 정도는 그릴 수 있어도 뭐 서울 이거 뭐 여기 우리 선생님이 있는 우리 있는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까지 다 자세히 그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게 바로 센스의 크기가 우리 종이의 크기라고 보면 돼. 그러면 방법이 있지. 종이가 그대로 작다면 두꺼운 펜으로 그리지 말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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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한 얇은 펜으로 그리면 선명하게 그릴 수 있지. 그게 이제 기술 개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센서 크기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아도 안에 아주 정밀하게 그릴 수 있는 붓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밀하게 점점 기술이 개발되면서 점점점 세밀한 붓으로 그리지만 그래도 큰 종이에다가 세밀하게 그리면 화질이 더 좋겠지. 그래서 이 센서는 클수록 좋지만 또 그렇다고 반대로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센서가 크면 클수록 흔들림에 불리하고 그리고 심도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배경이 흐려지는 효과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난다 선명하게 찍고 싶은데 하는 그런 사진 장르에서는 오히려 불리해. 그래서 풀프레임 말고 센서가 더 작은 뭐 크롭 센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는 거. 이거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보면은 꼭 풀프레임 이러면서 막 강조하는데 풀프레임 무조건 좋다고 볼순 없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무조건 큰 차가 좋다라고 볼순 없는 거야. 차가 크면 클수록 유지비도 많이 들고 기름도 많이 먹고 주차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듯이 센서가 크면 클수록 얻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옆에 ISO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다 까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ISO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은 ISO 다음에 붙는 숫자 크기가 내 사진을 찍는 그 스타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뒤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선명하고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카메라는 ISO 100부터 4만까지 찍을 수 있어. 와우, 4만까지. 다른 카메라 한번 볼까? 아까 전에 이게 지금 100만 원이 넘는 카메라 이게 얼마짜리 카메라였지? 200만 원짜리 카메라인데 요거 300만 원짜리 아니 30만 원짜리 카메라 한번 볼게요. 30만 원짜리 카메라는 100부터 25,600까지네. 얘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25,600보다는 4만이 더 크지? 아까 그거는 센서도 APS-C 센서, 그러니까 좀 작다란 얘기야. 좀 작은 센서 쓰고 화소수도 2,400만 화소 쓰는 거죠. 얘는 3,000만 화소 쓰고 풀프레임에다가 4만까지. 그러니까 이런 재원들이 요거 좋고 요거 좋고 요거 좋고 다 조금씩 더 좋은 거야. 요거만 알면 돼. ISO 다음에 붙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 있다라는 거고 앞에 숫자가 작으면 그러니까 시작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낮에 선명하고 깨끗하고 정말 엄청나게 투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예를 하나 들면 저렴한 카메라는 ISO 200부터 뭐 800까지 그러면 되게 저렴한 카메라지. 만약에 ISO 400부터 800까지다. 그럼 진짜 저렴한 카메라가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카메라처럼 ISO 100부터 4만까지면 되게 좋은 카메라고. 아마 존재하진 않지만 이런 카메라도 있을 수 있겠지. ISO 50부터 10만까지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거고. ISO가 25부터 20만까지다. 그러면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지. 대신 가격은 더 어마어마할 거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ISO 100부터 뭐 만까지가 있을 거고, ISO 400부터 8만까지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후자는 400부터 80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유리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요런 성능은 뽑아내지 못하지만 엄청 깜깜한 곳에서 정말 눈을 뜨고도 코앞에 있는 물건이 구분이 안갈 정도로 깜깜한 곳에서도 이 카메라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더 최적화된 카메라라는 거고, 다시 말해 용도가 밤에 뭘 많이 찍어야 되는 상황, 뭐 클럽은 막 비지막 있지만 어쨌거나, 아니면 그 흥신소라든지 몰래 멀리서 깜깜한 곳에서 얼굴이 잘 나오게 찍으려면 이런 카메라를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야생의 산속에서 뭐 멧돼지를 찍던지 곰을 막 찾아 찍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숫자가 뒷자리가 큰게 유리한 거고, 반대로 나는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낮에 멋진 풍광을 많이 찍는다. 그러면 나는 밤에 세상 찍을 일도 없다. 나는 오지 가서 뭐 찍을 일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ISO가 50부터 시작하거나 25부터 시작하고, 뒤에 큰 숫자는 되게 작은 카메라. 뭐 예를 들어서 ISO 50부터 1600까지라든지 요런 카메라가 그 사람한테 더 맞는 카메라라는 거야. 그래서 ISO 개념은 숫자가 클수록 밤에 잘 찍고 숫자가 작을수록 낮에 잘 찍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초보자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센서 크기 1:1, 요거는 여기 앞에 풀프레임 1:1하고 같은 얘기인데 한번더 써줬네. 왜냐? 이게 이 카메라의 특징이니까 한번더 어필하는 거야. 그리고 뷰파인더 방식은 전자식. 소독약 뿌렸어요, 혹시? 안 뿌린 것 같아요. 소독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네, 지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코로나 방역으로 소독을 한번 더 전체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오, 밑에 손만 찍고.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뷰파인더가 뭐냐? 이게 카메라에 보면 이렇게 눈을 넣고 볼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눈 없이 그냥 액정화면으로만 보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눈 들어가서 보는 게 뷰파인더라는 거고, 이게 광학식이 있고, 여기 이제 전자식, 그러니까 그 우리 휴대폰 화면처럼 이렇게 액정 화면, 이렇게 LCD 화면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동영상 화질도 있고, 빨리 1초에 몇번 찍을 수 있고, 뭐 저장 매체 뭐뭐뭐 등등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카메라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상태를 어떤 스타일의 카메라인지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지금 카메라가 있고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 할때 나한테 더 맞는 카메라를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디자인 보고 가격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재원, 아무도 관심 없는 이 글자, 이 재원을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 글자만큼이나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사실은 가장 핵심이 있으니까 요 글을, 요 재원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이 좀 지루했죠. 이미지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뭐 듣기만 하는 거라 되게 재미없었을 텐데, 그래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 수업을 했어요. 다음에나 앞으로 뭐 카메라 할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 수고 많았어요. 안녕히 가세요.